안녕하세요, 친구들. 파라예요. 파라파라. 오비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노 TV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어요. 한 주 동안 친구들 기다리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다이노 코어 시즌 2가 시작되어서 즐겁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파라도 봤죠. 시즌 1에서 다크노를 겨우 물리쳤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악당이 나타나서 어떡하면 좋죠? 하지만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었잖아요. 모두가 힘을 합치면 악당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역시 파란 해결사! 그럼 잠시 걱정은 접어두고 다 같이 다이노 TV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외쳐봐요. 고고 다이노 TV! 30분 후까지 고르고 골라 피자가 오지 않나. 모두 다 다크 에너지로 오염시켜주마. 그런 무서운 일이? 누가 섰다고? 재미없다. 안 될 땅 이거나 먹어라. 다크 에너지 발사! 더 이상 다크노는 무섭지 않아.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물리쳤잖아. 친구는 함께하는 거라고! 너희들의 우정에 죽고 말았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우 다크노를 물리쳤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악당이? 넌 누구냐? 하하,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가장 엘레강스, 인텔리전트하고 럭셔리하면서도 고저스 비토랍니다. 오, 새로운 악당이 비토였군요. 오, 무서워. 역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나 봐요. 게다가 말투부터 악당 같았던 다크노와는 다르게 비토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더 무시무시한 다크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그럼 다이노 아일랜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 말아요. 악당을 제대로 알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새로운 악당 비토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비토는 코스모사우루스의 명령을 받아 다이노 아일랜드를 다크 에너지로 물들이러 온 악당이에요. 다크노가 다이노 행성에 있는 우주 기지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카야에게 명령을 내렸다면 비토는 드론을 보내 화상으로 직접 렉스와 대화를 한답니다. 아무튼 악당이라는 거지? 아, 네. 그렇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다크노보다는 친해지기 쉽겠는데요? 뭐 그렇게 별로 무서운 악당은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비토는 다크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악당이라고요. 어째서요? 비토는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로봇과 발명품들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는 나쁜 과학자라고요. 허, 과학자? 아니, 비토가 그렇게 똑똑하다고요?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요. 친구들끼리 힘을 합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아, 당연하죠. 이제 이 오비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렉스와 친구들을 도와줄 새로운 다이노 코어가 등장했어요. 우와! 엄청 흥미진진한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도 반가워, 트리. 와, 트리는 진짜 유쾌한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오비 같네요. 네. 트리는 다이노 코어 중에 제일 어리고 천진난만한 막내예요. 만능 집게로 무엇이든 집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악당에게 공격을 받을 때면 이 만능 집게를 이용해 트리 크레인이란 기술을 쓴답니다. 물론 아직은 신입 다이노 코어라 실수도 하고 서툰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렉스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더 멋진 다이노 코어가 되어갈 테니 우리 함께 기대해봐요. 트리 크레인! 와, 오비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 기술이네요. 아, 근데 파라, 트리는 무슨 공룡이에요? 아, 트리는... 아, 저. 오비가 한번 맞춰볼게요. 트리니까 트리... 오, 트리케라톱스! 오, 정답입니다. 여기서 파라의 공룡 상식! 파라! 콧불
얼굴 공룡이란 뜻의 트리케라톱스는 머리에 있는 세 개의 뿔과 뿌리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트리케라톱스는 몸집이 매우 커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육식 공룡에게 공격을 받을 때면 커다란 뿔을 사용해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고 해요. 와, 트리케라톱스는 정말 용감한 초식 공룡이었네요. 맞아요. 트리도 곧 우리에게 이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기대할게, 트리. 너의 멋진 모습을 바라도 빠라빠라. 최강 공룡 합체 폭발하는 화산을 뛰어넘어. 봐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한참 신났는데 왜 그래요? 진정하고 여기 좀. 우리가 기다렸던 울트라 디버스트와 울트라 디세보의 운명적인 만남이라고요. 하지만 저 안에 있으면 이 오비는 꺼낼 수가 없다고요. 파라, 이거 지지직 지지직 이걸로 빨리 도와줘요. 이 파라가 나설 때군. 파라의 힘은 이만큼 자석 붙여라. 야! 오, 역시 파라 대단해요. 와. 그런데 울트라 디버스터와 울트라 디세이버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비의 차례군요. 오비는 어떤 장난감이든 만지기만 하면 그 기능을 알 수 있다고요. 울트라 디버스터, 울트라 디세이버, 마스터! 우와, 오비의 장난감 마스터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어, 뭔데요? 너무 궁금해요. 울트라 디세이버는 울트라 디버스터와 완벽 호환이 돼요. 호환이요? 네! 모든 다이노 코어는 무한합체가 가능하다고요. 무한합체? 파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요. 자, 디세이버의 뿔을 빼서 이 디버스터를 뚝 빼서 봐봐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오! 오! 짜잔! 이렇게 새로운 로봇이 탄생했어요. 그럼 이건? 울트라 디세이버 티라노! 아, 그럼 2부에서 트리가 부상당한 샤벨 대신 코어 체인지한 건 울트라 디버스터 트리케라톱스가 되는 거네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어떤 다이노 코어든 얼마든지 합체가 가능하다는 말씀. 그럼 우리 한번 각자 원하는 대로 합체해볼까요? 오, 그럴까요? 자신 있어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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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고! 최강 공룡 합체! 짜잔! 자, 먼저 오비는 오비가 좋아하는 티라노와 레머드 그리고 샤벨이 합체한 울트라 티메샤. 아, 그렇다면 파라는 여기 테라토 그리고 스테고 그리고 트리가 합체한 울트라 캐스트. 오, 울트라 캐스트 뭔가 좀 귀여운데요? 응, 귀엽다니요. 이 울트라 캐스트를 얕봤다간 큰 코 다칠 텐데. 이 공격? 공격! 콕! 으아! 공격해봐요. 싫어요. 여러분, 너무 멋져요. 이렇게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다이노코가 완성됐어요. 친구들도 다이노코만 있으면 얼마든지 무한합체가 가능하다고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다이노코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야겠어요. 어? 어디 가요, 오비? 다른 친구들이 다 사가기 전에 얼른 디세이버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요. 아, 잠깐, 잠깐. 그 전에 지난주 정답은 발표하고 가야죠. 아차차. 여러분, 지난주 고고 다이노 퀴즈에서 오비의 이름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와, 진짜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줘서 오비는 정말 행복했어요. 자, 그럼 정답을 발표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비의 이름은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을 가진 공룡의 이름에서 가져왔는데요. 알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공룡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오비랍토르였습니다. 오비랍토르! 꼭 새처럼 생긴 공룡이죠? 오비랍토르는 잡식성 공룡으로 앞다리엔 갈고리 같은 발가락이 3개가 있어 꼭 사람의 손처럼 물건을 잘 움켜쥐었다고 해요. 게다가 아주 튼튼한 뒷다리를 갖고 있어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어서 싸움도 아주 잘했답니다. 난 싸움왕 오비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일수록 약한 친구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당연하죠. 이제 오비도 친구들을 잘 지켜줄 거예요.
법이 너무 멋있어요. 아 근데 행운의 주인공은 언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아 너무 궁금하다. 고고 다이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 정답을 못 맞춘 친구들도 아쉬워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오비도 다음에 꼭 도전할 거예요. 다이노TV 친구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벌써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너무 아쉬워요. 오비 우리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친구들 우리 다이노 코어 보면서 다음 만날 시간까지 즐겁게 기다리기로 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다이노TV 안녕! 안녕! Soon.